2020년 2월 15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하는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힘이 드나요? 저는 면목이 없다는 감정이 들 때가 가장 힘이 들어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응당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짐이 될 때 참 힘이 들죠. 가정, 사회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제게 맡겨지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주변의 기대치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제게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닐까 싶을 때 그 어떤 자부심도 들지 않고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요. 사실 이럴 때는 믿는다는 사실조차 짐처럼 느껴지거든요. 믿는데 잘 안 되는 거, 이런 모습 어디 가서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매일 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서밋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양심에 찔릴 때도 있어요. 내가 서밋이 아닌데 이래도 되나? 그런데도 이 시간이 가능한 이유는 있어요. 제가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밋에 계시기 때문이고요. 세상에는 저처럼 안 된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잘 풀린다고 자부하는 분들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제가 사회적으로 대단하게 성공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솔직히 이해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이왕 안 되는 거 아예 제대로 안 되는 단계에 들어가서 99% 사람들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는 게 맞다면 반드시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을 주실 것이 확실하거든요. 바울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리에서 멸시받는 자리까지 모두 겪은 후에 그리스도가 가장 값지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요즘에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제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가면 오늘 제가 하는 기도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위치에 이르기 전에 그 어느 상황에서도 복음을 잊지 않는 그 시간이 제게 참 간절하네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시간, 서밋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